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막판이었던 기원전 3세기 때 진시황은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대륙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조나라를 기원전 236년부터 공략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6개의 대국을 15년 만에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군대가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어림없는 시간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이라고는 말을 이용하고 있지만 말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동시키고 싸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조나라 수도 한단까지 대략 2000리의 거리가 됩니다. 대군이 이동만 하는 시간을 따지자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진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가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진나라는 짧게 전국을 통일했고, 짧게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통일한 지 15년 만에 한나라에 넘겨주었습니다. 수나라와 같은 꼴이 됩니다. 수나라도 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당나라의 나라를 넘겨주었습니다. 진나라와 수나라의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역사와 중국 역사가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설 속의 왕조라고 말하는, 한 나라가 건국된 시기는 기원전 2205년경입니다. 우리나라 당군이 세운 나라가 2333년입니다. 차이는 130여 년 차이가 나지만, 건국 시기는 비슷합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나라 시대는 기원전 1046년부터이고, 기자 조선의 시대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나라가 들어선 시기는 기원전 206년이고 위만 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기원전 194년입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삼국인 위촉 오나라가 있었고 서진 동진 16국 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나라가 6세기에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한, 진한 변안, 낙랑국 가야국 등 수십 개의 나라들이 존재했었고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가 6세기입니다. 그리고 7세기에 당나라가 나와서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리를 멸망시킵니다. 중국에는 5대십국의 시기가 10세기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선 10세기의 후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10세기에 송나라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선 왕건고리의 시대가 10세기에 시작하였습니다. 14세기에 명나라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선 14세기의 이성계 조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연표를 짜보겠습니다. 기원전 21세기 이전에는 당군 시대, 한나라 시대, 기원전 11세기에는 기자조선 시대, 주나라 시대, 기원전 3세기에는 위만조선 시대, 한나라 시대, 기원후 6세기 이전에는 열국 시대, 다민족 국가 시대, 기원후 7세기에는 신라 시대, 당나라 시대, 기원후 10세기에는 왕건고리 시대, 송나라 시대, 기원후 14세기에는 이성계조선 시대, 명나라 시대 반만년의 역사가 이리 비슷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백제 고구리 나라들의 성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구리가 멸망한 시기는 668년 12월입니다. 그 당시 고구리에는 오부의 176성, 69만여호를 나누어 구도독부, 42주 백현으로 만들고 평양의 안동도오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뺏어왔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시기는 660년입니다. 그 당시 백제는 37군, 200성, 76만여호가 있었는데, 오도독부로 나누어 각각 주, 현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가 멸망한 시기는 935년 12월입니다. 삼국을 통일 이후 구주를 설치하여 군, 현이 무려 450개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라 영토가 매우 넓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땅을 가진 나라임을 알수 있습니다. 고리는 1392년 7월 12일에 멸망하였습니다. 주, 군은 모두 580여 개였으니 우리나라 지리의 융성함이 여기서 극치를 이루었다. 라는 고려사 지리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영토는 통일신라보다 더 넓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주석에서 보면 주군 현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주에 속한 군은 10개이고 군에 속한 현은 세개의 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이 되지 못하는 작은 도시는 향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안의 작은 마을들을 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리적 시대만을 생각해서 나온 말인 듯 합니다. 고구리에서는 주와 현만을 말하고 있고, 신라에서는 군, 현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군 그리고 현은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중요한 거점 도시이거나 하는 식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주위 인구수가 1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말하면, 군은 5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고, 현은 3만 명이 사는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수에 대한 대비는 예시 1분 정확한 데이터는 안입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고리의 580여 개나 되는 주, 군을 한반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의 단위인 읍면동을 하나의 주, 군, 현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동 6주를 보시면 한곳에 다몰려 있습니다. 주라고 하면 큰 마을, 즉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강동 6주는 도심일 집 지역이 된다는 말인데 이곳에 엄청난 도시들이 들어셨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정도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작은 도시들 뿐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없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도시를 이루고 살던 곳이 현재에도 도시를 이루고 사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강의 동쪽 6개의 주가 있어야 만하는 이유로 인해서 억지로 지명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삼국 시대에는 성을 뺏고 지키고 했습니다. 성은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백제의 성이 200여 개, 고구리의 성이 176개, 신라의 성은 몇 개가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크기의 백제를 바라봤을 때 신라에는 적어도 150개 정도의 성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세 개의 국가가 통일이 되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는데 통일 신라의 영토 안에는 성의 개수는 526여 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 신라라면. 한 개의 군에 세개 정도의 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성곽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초기 학자이며 문신인 양성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곽의 수는 1,650개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포함하면 성곽이 2,000여 개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10세기 기준으로 성곽이 526여 개 정도 되었는데 400년이 지난 후 2,000여 개 이상의 성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사타가 세월을 다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리, 신라, 백제의 성곽이 실질적으로 수십 배는 더 많았는데, 역사서에 적을 때 고구리, 신라, 백제의 지역 크기가 작게 표현하고자 일부러 성곽의 수를 대폭 하향해서 적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성곽이 몇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이 막 적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라, 백제, 묘지명은 왜 한반도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봉분을 만들어서 봉분 앞에 비석을 세워 누구의 묘지인지를 알리는 묘지명을 세워둡니다. 고대에서부터 행하였던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인 백제, 신라의 묘지명이 없다는 겁니다. 고리시대의 묘지명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보면 고리시대의 묘지명은 348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구리에는 몇 개의 묘지석이 존재합니다. 안악 3호분, 1949년도에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문자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 외에도, 요동성총, 매산리 사신총, 덕흥리 곱은, 모두로 묘지, 천황지신총 장천 1호분, 장천 이호분 감신총, 개마총, 복사리 곱은, 평정리 1호분, 고산리 1호분, 진파리 사호분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곳은 모두 땅 속에 있던 무덤입니다. 땅 위에서 볼수 없었던 무덤들이었고, 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땅 위에서 발견된 고구리 묘지석이 없다는 겁니다. 유민 묘지명이라고 말하는 묘지명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유민 묘지명이라고 명칭을 한듯 합니다. 모든 유민 묘지명은 통일신라 시대 때의 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묘지석을 공개하는 것은 중국 맘이기 때문에 수천만 개가 나와도 그들이 공개를 안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백제의 묘지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한 개의 무령왕 지석이라고 알려진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주 우연히 누군가가 이곳을 파헤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발굴 조사한 그곳입니다. 백제의 유민 묘지명이라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통일신라 시대의 묘지명이고, 중국에서 공개를 안 하면 알 수는 없습니다. 유민묘지명이라고 나온 고구리 백제 묘지석들의 출토지는 대부분 낙양의 북망산이나 섬서성 서안시입니다. 왜 그곳에서만 나왔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라의 묘지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유민 묘지명도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발견된 고분벽화가 있는 무덤이 두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신라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경상도에서 나왔으니까 신라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때의 묘지명 또한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고 섬서성 서한시에서 출토된 것 외엔 없습니다. 가야의 묘지명도 없습니다. 낙랑의 묘지명도 없습니다.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면 무덤은 발견되었을 것인데 발견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낭랑군 무덤이 평양에서 발견되었다고, 일본에서 발굴 조사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북경에서 사다가 땅에서 출토되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낭랑의 유민 묘지명은 있습니다. 4개의 묘지석이 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출토된 지역이 하남성 낙양시입니다. 그럼 혹시, 이곳이 낭랑 낙양과 낭랑 비슷합니다. 중국의 서한시 또는 낙양에서 발견된 묘지석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땅 위에 세워 있었다고는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서한시나 낙양시에서 발견은 되고 삼국시대의 묘지석은 왜 발견이 안 되었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왜 한개도 발견이 안 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미스터리 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성계 조선에서 삼국시대 묘지석을 모두 뽑아다가 파괴를 했을지도 모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은 신라, 백제, 고구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었다면 다른 나라의 묘지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마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땅 위에 묘지석은 없고 진흥왕 순수비는 남아 있고 앞뒤가 안 맞아요. 다섯 번째 태조 이성계 미스터리 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역사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1512년에 다시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판을 만들어서 여러 장의 인쇄본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고려사는 1451년까지 60여 년에 걸쳐서 작성과 수정을 반복하여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성계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된다고 보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할수 있는지는 여러분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성계의 내용은 99%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초대 국왕의 일대기가 되는 내용을 허구로 구성해서 편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계의 기록을 바꾸는 것보다 땅의 지역명을 바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성계의 활약상과 이해할 수 없는 이성계의 활약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초대 국왕인 태조 이성계 고려사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1361년 11월 14일, 우리 태조가 홍건적의 왕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었고, 1인을 사로잡아 바쳤다. 이 기사에서 이상한 점이 딱 나옵니다. 홍건적이라는 무리입니다. 홍건적은, 1348년 절강성 방국진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1351년에 황하의 개수 공사를 시키던 백년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고 합니다. 1357년 홍건적은 유복통의 인솔 아래 세계의 군으로 나뉘어 대북벌을 개시하였고, 초반에는 승리를 하다가 내부 반란으로 인하여 북벌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359년 홍건적의 주력부다가 주둔하던 개봉을 다시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스터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봉은 하남성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있던 홍건적들이 왜 요동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 합니다. 자신들의 본거지는 절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본거지로 도망을 안 가고 하북성과 요서의 많은 원나라 군대를 뚫고 요동성으로 도망을 갔다. 그것도 수십만이나 되는 병력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후 한반도로 와서 개경이라고 말하는 개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홍건적은 서해번쩍 동해번쩍 하던 물이었나 봅니다. 고려사 1362년 1월 18일 을축 동틀 무렵에 여러 장수들이 사방에서 전진하여 공격하니 우리 태조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 2천 명을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공격하여. 먼저 성에 올라가 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적의 괴수 사료 관선생 등을 베어 죽였다. 적이 달아나면서 서로 짓밟아서 쓰러져 죽은 시체가 성에 가득 찼으며 머리를 베어 죽인 것이 무릇 10만여 급이었고, 원황제의 옥세와 금보, 금문동으로 만든 도장, 병장기 등의 물품을 노획하였다. 잔당인 파두반 등 10만여 명은 도주하여 압록강을 건너가 버리니 적들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적의 머리를 베어 죽인 것이 무릇 10만 명이고, 도망간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이곳 개경에는 홍건적이 20만 명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개경 안에 20만 명이 들어가서 수성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20만이라는 병력으로 수성을 하는데, 이성계는 몇 명으로 공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수성의 병력보다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성계 측 병사도 20만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홍건적이 개경을 빼앗았다고 하면, 한반도의 반은 홍건적의 영향권에 있었고, 이성계 측은 그 이하의 땅의 군사들을 가지고 개경을 탈환했다고 보입니다. 당군 이래 손에 꼽히는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전쟁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성계의 전공이 허구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일까요? 미스터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성계 개경 탈환 전투가 있었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일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1370년 01월 04일, 우리 태조 이성계가 기병 5,000명과 보병 1,000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600여 리를 행군하여 설안령에 이르렀으며 또 700여 리를 행군하여 갑진일의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 서북방 쪽에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그 빛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였다. 서운관에서 이르기를, 맹장의 기운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를 보냈으니 필시 거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면 험하기로 엄청 험한 개마고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병의 수는 만명이고 기병의 수가 5천명입니다. 기병의 수가 5천명이면 말이 5천필이 된다고 보입니다. 험한 산길을 말을 타고 넘어갔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갔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이동거리를 보면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600리,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 700리를 행군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행군한 이유가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1370년 01월 당시 동령부의 동지인 이오로천모가 이오로테무르는 태조 이성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이동해 주둔하여 험한 지형에 의지해서 항거하려고 하였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성계는 우라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험한 산길을 택하여 갔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성계는 동북면 원수이기 때문에 동북면에 있었고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거리가 600리라고 합니다.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 700리라고도 합니다.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직선거리로 37km 나옵니다. 설안령에서 압록강 최단거리로 97km 나옵니다.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의 거리보다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가 2.5배 먼 거리입니다.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리는 황초령에서 설한령까지의 거리보다 설한령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가 1.16배 먼 거리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거리의 기록들과 실제 거리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그때 측량이 달라졌거나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곳이 황초령이 아니고 설한령이 아님을알수 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이성계의 업적을 남기는 과정이기이고 조선에서 편찬한 역사서인 고려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구로 기록했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성계의 업적을 허구로 만들 수 없어서 사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바꾸는데 있어서 작은 땅에 우겨넣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공격하니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이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그 주변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성이라고 말합니다. 황성이라고 하면 평양이나 개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쪽의 집안실을 국내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곳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북쪽으로는 동령부라고 말합니다. 동령부는 평양 일대를 말합니다. 이 기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령부는 이동되었다는 가설을 가지고 나온 듯합니다. 동령부는 평양 일대에서 요동으로 이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다라고 하면. 너무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서쪽에는 바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있다고 하니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년이 흘러 북쪽에 있는 동령부를 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요동 동령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라산성의 위치에서 북쪽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역사로 보면 우리학계에서 정해놓은 곳이 우라산성이면 이성계가 피땀 흘려 빼앗은 요동 동령부의 땅이 이성계 조선의 영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까지 이성계의 피땀 흘려 항복을 받아낸 곳임을 역사서에 나와 있듯이 이성계 조선에서는 그 땅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홍건적과 이성계의 만남입니다. 개봉에서 한반도 개경까지 어떻게 왔을까?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빼앗은 요동 땅은 어찌하여 명나라한테 빼앗겼는가? 역사서에 나타난 거리와 실제 거리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 대륙에 있는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옛 문화를 보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상여소리 중에 북망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망산에서는 삼국 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묘비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낙양시의 낙수와 황하강 사이에 해발 300m 되는 구릉이 북망산입니다. 좌우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밭으로 마을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이 낙수와 황하강 사이에 있는 북망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망산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중국의 낙양시에 있는 북망산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의 옛 조상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장래의 문화가 고착되었을까요? 중국을 사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고유 문화가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 그냥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멀고도 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사대했습니다. 하지만 왕건 고리 이전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딱히 사대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공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대를 해서 조공을 한다기보단 우리 잘 알아가면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영국에서 찾아왔다고, 영국에서 조공을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조공의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입니다. 고대부터 우리에서 친숙한 이름이기에 북망산을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영락이라는 한자를 검색을 했더니 딱두 명만 나옵니다. 고구리 광개토대왕때 사용된 연호라고 나오고 중국 명나라 성조의 연호, 명나라 3대 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주로 생활을 하거나 엄적을 크게 세운 곳 등을 따서 해당 지역을 그에 관련된 명을 사용하여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 산서성 남쪽 황하강 북쪽에 영락진이 있고, 그 옆에 영락촌이 있습니다. 영락진은 해발 352m이고, 영락촌은 해발 396m입니다. 황하강변은 해발 327m입니다. 영락진과 황하 강변의 높이 차이는 25m입니다. 지금의 아파트 9층 높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영락궁이 홍수로 인해서 숨을 될수 있다고 하여 이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락궁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영락궁은 원나라 정종 귀유 2년 서기 1247년에 착공하여 원나라 지정 18년 서기 1358년에 완공되었으며 건축 기간은 110년이 넘습니다. 원나라 중통 3년 1261년에 대춘양 만수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52년 제1차 전국 문화재 조사에서 발견돼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충격을 안겼다. 당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영락궁이 원나라 시대에 현존하는 절묘한 건물이고 국내 최대 규모의 도교 궁전이며 고대 중국 회화 예술의 예이며 현존하는 고대 벽화 예술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중 삼천궁 조원화는 세계외화사상 단체화상 발전의 정점으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걸작으로 국보라고 할수 있다. 이 귀중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주 보호하기로 하였나 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956년 황하홍수를 근절하고 수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 중앙인민정부는 산문화수관리공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영낙궁은 저수지 침수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1957년 2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문화부와 산시성인민위원회가 전체적인 이전을 보호했습니다. 1958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일인 1959년 10월 1일까지 1000제곱미터가 넘는 벽화를 성공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재건 장소로 옮겨 영락궁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1960년 6월까지 계획대로 새 장소로 이전됩니다. 1966년 8월에 벽화를 모두 복원 설치하여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966년에 복원 설치를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발생하던 해입니다. 문화혁명으로 파괴될 운명이었으나 시기적으로 돈을 들여 이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파괴를 면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영락진에 위치했던 영락궁이 숨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전 공사를 진행했는데 더큰 문제는 그 영락궁의 공사 시기가 아닐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110년 동안 건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람 한 명이 공사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리 큰 규모의 궁이 아니기 때문에 1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건설했다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영낙궁의 특징은 도교의 수많은 그림들이 벽화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교 벽화가 110년 동안 그려져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도교의 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을 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영낙당이라고 말하면 더 어울리는 곳입니다. 원나라에서 건설했다는 영락궁의 도교 벽화는 이상합니다.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사용하였고 유교 또한 중요시 하였다고 합니다. 원나라 때 도교는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나라에서 도교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영락궁을 건설하고 그 벽에 도교의 벽화를 그렸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문협에 있는 댐을 공사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80km나 떨어져 있는 영락진에 있는 영락궁이 수몰이 될까 걱정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대가 낮으면 말입니다. 산문협댐 공사는 1957년 4월에 시작을 하였고 산문협댐의 높이가 해발 340m입니다. 영락진의 높이는 해발 352m입니다. 영락진이 수몰이 된다고 하면 산문협댐은 영락진 수몰되기 이전에 댐의 기능을 못하고 물이 넘쳐흐릅니다. 결국 산문협댐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락진에 있는 곳까지는 수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영락진의 높이는 352m이고 산문협댐의 높이는 340m입니다. 호우로 인하여 많은 물이 흘러와 산문협댐의 기능을 못하고 물이 댐의 높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물의 높이는 340m 이상입니다. 영락진의 높이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영락진이 수몰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 산문협댐이 파괴되리라 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곳에 견고한 뚝방을 쌓으면 그 지역 사람들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데 뚝방을 쌓지 않고 오래된 유적을 위험하게 이전 공사를 했다는 것이 정말이지 말이 안 된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도교는 고대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의 민족 종교로 신선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음양 오행 복서 무축 참이 등을 더하고 거기에 도가의 철학을 도입하였습니다. 도교는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시기는 7세기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교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도교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도교는 아닐런지요. 도교하면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분은 치우천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전쟁에 나갈 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군이 전 시대인 배달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 도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배달의 민족, 밝은 땅의 민족, 아침이 밝아오는 태양을 가장 먼저 볼수 있는 땅, 아침의 예던어, 아스, 땅의 예던어, 달, 아침의 땅, 그것은, 아스달. 여섯 번째, 중국 대륙에 있는 미스터리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 강소성 옌청시에 위치한, 목롱탑이 있습니다. 목롱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개탑입니다. 우물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목숨을 구했고, 거미줄 쳐져 있는 우물의 모습이 안개 같다고 하여, 안개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로는 대략 2m 정도 있다고 합니다. 탑 건축 시기는 당나라 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층 팔각탑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탑 윗부분인 4층과 5층이 파괴되어, 지금 현재는 3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태종인 이세민이 고당 1차 전쟁 때, 순찰을 나갔다가 도망가다가 우물 안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말하면, 말로써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이유는 방송국에서 역사 다큐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 제2대 황제이며 제위기간은 626년부터 649년까지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리 원정에 나섰습니다. 전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농탑의 위치입니다. 강소성, 연청시 위치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보면 이곳까지 고구리 군대가 올 일이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의 목롱탐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태종 이세민이 군대를 이끌고 동방 원정에 나갔을 때 연청 주변 해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흐릿한 달밤에 이세민은 말을 타고 혼자 진영을 순찰하던 중 우연히 적 진영 근처의 해변에 침입했고 적 진영의 사령관 가이수엔에게 발각되어 즉시 말을 타고 쫓아갔다. 리시미는 서둘러 말에게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흙탕 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걸어서 탈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은 우물을 보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가이수에는 그를 우물까지 쫓아갔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 입구에 완전한 거미줄만 보았고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해변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 해변 중에는 적 진영 근처에 해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말은 진흙탕 강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내용 중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645년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이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만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써 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황제가 몸소 말채찍에 풀을 묶어 이를 도왔다. 삼국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택이라고 하면 늪이나 해변가의 뻘을 말합니다. 그곳의 지역 이름이 요택인가 봅니다. 늪이나 뻘이면 진흙입니다. 해변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바닷가인지 아니면 강가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와 같이 전설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이 연관되었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적진영 해변 근처까지 왔다라는 문장에서 보면 강소성의 지역 일부는 고구리의 땅이었다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산동성과 강소성의 일부는 고구리의 영토였다고 한다면 정말인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옌청시는 과연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몽롱탑 아래에는 지하궁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것이어서 많은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도문화국이 이곳을 탐사하러 왔고 지하 42cm 높이의 지하공전을 발견했다. 지하공전은 팔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55cm, 깊이가 147cm이고 남쪽으로 통로가 나 있으며 길이는 2.14cm이다. 지하궁 북쪽에는 높이 69cm, 길이 39cm의 미조가 있는데 그 위에는 높이 34.4cm, 길이 65.7cm, 너비 35.2cm의 돌문자가 있다. 표지 윗면에는 유물편지라는 네 글자가 글자로 새겨져 있고, 편지 안에는 100여 개의 태평통보 동전과 노란 비단으로 감싼 은관이 묻혀 있습니다. 은관의 크기는 길이 9cm, 너비 5.5cm, 높이 6.7cm입니다. 상단 덮개에는 원풍 8년, 이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유물, 만호, 유리수정, 빨간 구슬옷과 여러 식물줄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광서가 쓴 분영현실기에 따르면 몽우탑은 당나라 무덕 3년 620년 애징회사 앞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탑의 구조, 양식, 기술 등의 측면에서 명나라 때 재건된 탑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지하공에는 74cm 아래로 나무판이 깔려 있는데 그 밑에는 다진 돌을 기초로 한 나무 말뚝이 여러 개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탑은 송나라 때 세워졌음이 틀림없다. 내부의 유물은 명나라 재건 과정에서 꺼내어 다시 지하 궁전에 안치했습니다. 이 탑은 지역 종교사와 명나라 벽돌탑 지하 궁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발굴된 매장 유물 편지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송나라 유물입니다. 지하 궁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지하 궁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센치미터의 단위로 보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보면 이곳의 탑은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 또한 말이 됩니다. 그럼 목롱탑의 전설에 나오는 옌청시의 해변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당나라 시기에 옌청시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전설과 이어지는 탑을 만들기 위해서 명나라 때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옌청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목롱탑의 전설도 이전해와서 목롱탑을 건설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하공전의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유물이 나오고 지하에 무엇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건설하고 명나라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당태종이 건설한 목롱탑은 존재했고 그 위치를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삼국시대라고 하면 이곳에 고구리 군대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삼국시대라고 하면 명나라에서 이곳으로, 옌청이라는 지역명을 옮기고, 목롱탑을 건설했다고 보여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륙삼국이라고 하면, 이곳에 고구리 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나라가 이곳까지 왔다고 보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제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고구리와 화친을 맺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륙삼국이라고 하면, 명나라에서 이곳으로, 옌청이라는 지역명을 옮기고, 목농탑을 건설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당나라 연청이 어디냐에 따라 연청을 동쪽으로 옮겨 버림으로써 대륙의 동쪽 끝은 당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고 풀리지 않는 이러한 목농탑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농탑의 위치는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나라의 위치가 어디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만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